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주민과의 현장 대회에 나섭니다. 제8대 강남구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남구 주민단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1회 장애인 보치아 대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가 세워진 뜻깊은 날입니다. 태극기를 개양하며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약속하며 주민과의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구민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현장 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강남구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민선 7기 구청장과의 현장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는 민선 7기 4년간의 구정운영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건데요.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9일 신사동과 논현1동, 11일 압구정동과 청담동, 12일 논현2동과 역삼12동, 13일 개포14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동행정 서비스 실현, 대마와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 도시 구현, 열린 구청장실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 강화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을 구민에게 보고했으며 관련 부서장들도 함께 참석해 즉문즉답으로 구민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과 민원사항을 유형 사례별로 분류해 예산 편성과 업무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제8대 강남구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57만 강남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제8대 강남구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습니다. 제8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는 이관수 의원, 부의장에는 이재민 의원이 각각 선출됐는데요. 8대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4년간의 임기 동안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의 다양한 주민단체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7월 원래 회의를 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1일 구청 회의실에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연합회의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구 540여 명의 방범대원들은 지역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관내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39명의 방범대장과 총무가 참석해 경과보고에 이어 활동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강남구 단체장연합회 회의가 마련됐는데요. 강남구 통장협의회,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등 21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해 동 현안사항 및 직능단체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단체 대표들은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치아는 1984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보치아를 널리 알리고 선수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제1회 장애인 보치아 대전이 열렸습니다. 7월 14일 강남 스포츠문화센터에서 제1회 굿잡 장애인 보치아 대전이 열렸습니다. 보치아는 장애인 스포츠 중의 하나로 공을 굴리거나 발로 차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24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보치아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함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합과 우정이 넘치는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와 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하는 C페스티벌 2018이 제12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상 시상식에서 멀티미디어상을 수상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매년 세계축제협회가 전 세계 축제를 대상으로 우수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번 수상은 홈페이지, SNS 채널, 콘텐츠 내용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강남 환경자원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체험교실이 열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두 차례 시행되며 홍보관 견학, 재활용 창작품 만들기, 재활용품 선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는 3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강남구가 다음 달 17일까지 IoT 기반의 UI, UX 포트폴리오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4차 산업에 이해 IoT와 블록체인, UI, UX,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되며 25명을 선발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강남구가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발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60명의 아동이 부모의 동의하에 검진을 받습니다. 강남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집에 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하면 6개월마다 마일리지를 드리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아시나요?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해 절감률에 따라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건데요.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되니까요. 환경도 지키고 마일리지도 쌓는 일거양득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